2015년을 분야별로 정리하는 송년기획. 전남 동부 지역은 올 한 해 사회 분야에서 끊이지 않은 공직자 비리 사건과 크고 작은 사고로 얼룩졌습니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성매매 업소 인수에 관여하고 수천만 원대 불법 도박을 하다 검거됐습니다. 해당 교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보고인 순천만 인근 동천하구 일원이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 고시됩니다. 환경부는 또 람사르 습지 등록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 광역치매센터가 순천 성가롤로병원에 들어섰습니다. 도내 각 시군과 연계한 체계적인 치매 관련 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를 분야별로 결산해보는 송년기획, 오늘은 사회 분야입니다. 올해는 유독 공무원들의 비리 소식이 많았는데요. 올 한 해 전남 동부 지역 사건 사고를 권남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반년 가까이 계속된 중흥건설 비자금 사건.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은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전 광양경제청장은 뇌물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지역 건설사의 신뢰도는 추락했고 개발사업의 청사진은 빛이 발했습니다. 공무원 비리도 잇따랐습니다. 순천시의 한 공무원은 3년 동안 공금 1억여 원을 빼돌렸고 광양시에선 무기계약직 전환을 둘러싸고 전 총무국장 등 공무원 4명이 처벌됐습니다. 여수시 일부 공무원은 성추행과 경찰 폭행에 이어 10건이 넘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윤리식 부재, 감사 시스템을 문제라고 생각해서 사정기관들도 각종 비리에 연루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고위 간부가 사건 무마를 대가로 3억 원을 받아 챙기는가 하면 경찰관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파면되고 사채업자에게 돈을 받아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사건은 폭행 여부와 성매수자 조사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여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을 불안에 떨게 했던 메르스 사태. 전남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당시 메르스 확진 환자가 여수와 순천 등을 오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1,000명 가까이 격리와 감시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여수 웅천 부영 아파트 가격 논란, 포스코 하청업체 노조원 자살, 광양 지역 아파트의 누런 수돗물, 순천 초등학생 인질극 등 2015년 전남 동부 지역은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이어진 한 해였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성매매 안마시술소 인수 자금을 빌려주고 수천만 원대의 불법 도박을 벌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교사는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천에 있는 한 안마시술소. 한때 이 업소를 운영하던 김모 씨는 여성들을 고용해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지난해 적발됐습니다. 소문을 한번 났었어요. 회비했다가 다시 또 새로 등기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2013년 김 씨가 이 업소를 사들일 당시 인수자금 일부를 한 초등학교 교사가 마련해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교사 A 씨는 자신의 친구가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할 것을 알면서도 사업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업주 김 씨에게 빌려준 돈은 7천만 원. A 교사는 이와 함께 안마방 영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까지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교사는 불법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수천만 원대의 도박을 벌인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A 교사는 단순히 업소 인수 자금을 빌려준 것일 뿐 불법 성매매 여부는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그 친구가 성매매 그 불법 성매매 없다고 이야기했었어요. 어떤 공무원이 어리석게 불법 업소에 다시 직접 그걸 하겠습니까? A 교사는 또 실제 도박에 들어간 돈도 경찰이 산정한 금액보다 적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 방조와 상습 도박 등의 혐의를 적용해 A 교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만 주변 동천하구 일대가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 고시됩니다. 환경부는 순천만 갯벌의 중요한 완충 지역이면서 철새들의 서식지인 동천하구 일대 539만 4천 제곱미터를 내일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동천하구 일대는 국립습지센터의 조사 결과 검독수리와 흙두루미 등 멸종위기 39종을 포함해
총 848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내년 1월 동천하구를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도내 치매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전라남도 광역치매센터가 오늘 순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성가롤로 병원에 설치된 광역치매센터는 정책기획팀, 교육홍보팀 등 3개 부서에 모두 9명의 직원이 배치돼 치매 실태조사와 전문인력 양성, 치매 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 체계적인 치매 관련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한편 전남 지역 치매 유병률은 11.1%로 전국 평균인 9.6%보다 1.5%포인트 높고 치매 노인 수도 4만 2천여 명에 달하지만 관리를 받고 있는 대상은 52%에 불과합니다. 여수 경도 골프장과 오동재 등 한옥 호텔에 대해 조성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개발공사가 시행한 여수 경도 골프장과 리조트 조성 사업은 사업 타당성이 없는 데다 도민 복지 향상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여수세계박람회를 위해 조성한 오동재 등 한옥 호텔도 대표적인 민간 영역으로 지방 공기업이 추진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골프장과 한옥 호텔 등의 최근 3년간 누적 적자가 308억 원에 달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시의회 의결도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해 최대 1000억 원에 이르는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최근 시행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순천시는 지난 2008년 12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시의회 의결도 없이 투자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또 분양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순천시가 산업시설 용지를 인수하는 투자 협약을 체결해 최대 1,102억 원의 재정 부담도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뒤 광주 지역 현역 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민심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북구을 임내연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습니다. 임 의원은 안철수 신당과 함께 낡은 진보를 청산하고 외연을 넓혀 정권교체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중도세력, 심지어는 합리적 보수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가치관, 비전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에 공감해서 안철수 신당 쪽으로 합류할 생각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광주 지역 3명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적을 정리했습니다. 나머지 의원들도 탈당을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광주 의원들의 연쇄 탈당은 내년 총선 유불리 셈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선거 이유가 됐던 지난 17대 총선에서 광주는 새천년 민주당에서 분당한 열린우리당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광주에서 안철수 신당으로 총선 출마를 노리는 인사들이 많아 조기에 탈당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란 조바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전남의 상황은 다릅니다. 전남은 의원 개인의 경쟁력에 따라 당선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7대 총선에서 전남은 탄핵 역풍 속에서도 전체 13석 가운데 5석을 차지했습니다. 황주홍 의원 탈당 이후 전남에서는 아직 탈당 움직임이 본격화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지역에서 의정보고회를 읍면동을 돌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역 민심과 여론을 지금 청취하고 있습니다. 광주 분위기보다는 민심의 변화가 요동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전남은 선거구 획정이 안 됐기 때문에 관망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의원 탈당이 가시화되고 문 대표에 대한 반대 기류가 확산될 경우 전남 지역 의원들의 탈당 범위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고흥군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5.4% 증가한 4,734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에 1,086억 원, 농수축산 경쟁력 향상에 1,089억 원, 교육안전 분야 등에 1,059억 원이 배정됐고, 지역 인프라 확충 사업과 투자 유치 관광 분야에도 모두 967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가운데 일반 회계가 4,605억 원, 특별
특별회계가 129억 원입니다. 순천시 아래장에 개장한 야시장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국가정원을 방문한 관광객이 도심에서도 머물 수 있도록 금요일과 토요일에 아래장 야시장을 개장했는데 30여 종의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 등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야시장 개장 후 6일간 16,800여 명이 다녀갔으며 20대에서 30대 가족 동반 젊은 층이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지역 관광객 비중도 방문객의 34.5%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영수 서강기업 대표가 청소년 선도보호활동단체인 자녀안심운동 국민재단 제3대 이사장에 선임됐습니다. 오는 28일 취임하는 송 이사장은 청소년들의 미래를 키우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습니다. 1999년에 창립된 자녀안심운동 국민재단은 청소년 선도보호사업과 법교육사업을 펼치는 대표적인 비영리 민간재단으로 초대 이사장은 고 김수환 추기경이 역임했습니다. 이어서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양그라운드골프 박승배 회장 외 회원 83만 원, LG화학도원사택 분여회 50만 원, 남평문 씨 여수 일가회 37만 원, 순천시 향동 옥천현대아파트 주민 36만 2천 원, 여수시 둔덕동 14통 주민 32만 4,100 원, 순천시 향동 9통 주민 31만 2천 원, 여수시 동문동 주민자치위원회 30만 원, 고흥군 봉래면 축정 2구 마을 주민 30만 원, 여수시청 관광문화과 김광중 28만 6천 원, 고흥군 봉래면 외초마을 주민 22만 원, 대한노인회 여수시지회 최용권 회장 외 임직원 20만 원, 소나무 유치원 교사 및 아동 20만 원, 여수시 대교동 남산마을회 회원 20만 원, 율촌면 구암 2구 주민 16만 4천 원, 시전동 31통 통반장 및 신화 A관리소 직원 15만 6,400 원, 여수시 소라면 4곡 4리 주민 15만 원, 4곡 2리 주민 15만 원, 4곡 3리 북촌부락 주민 15만 원, 둔덕동 6통 주민 12만 원, 소라면 현천 1위 주민 10만 원, 둔덕동 11통 주민 10만 원, 13통 주민 10만 원, 주삼동 고막 10통 주민 10만 원, 대평 9통 주민 10만 원, 주동 2통 주민 10만 원, 여수 8기 시민경찰 회원 10만 원, 중부 생활개선회 10만 원, 여수 중앙초등학교 1학년 2반 조승민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광양경제청 행정개발 공부장 56살 고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이 결정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인허가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행정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고 부하 직원에게 뇌물을 받아오라고 지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순천 신대지구 조성 사업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중흥건설 측으로부터 1,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착장에서 몰래 폐수를 버리던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여수 해양경비안전선은 어제 오후 소동의 한 선착장에서 배에 있던 폐수를 몰래 바다에 버린 혐의로 5.6톤급 어선의 선장 63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